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먼저 SK그룹 관련 이슈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이제 최태원 SK그룹의 회장과 노소영 또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 네. 이제 이호 소식부터 함께 짚고 갈 텐데 어제 좀 선고 결과가 있었습니다. 함께 짚어보실까요? 네,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. 1심 선고 때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과연 그 결과가 2심에서 어떻게 또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이어질지 관심사였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좀 깜짝 놀랄 만한 그죠. 결과가 나와서 많은 분들, 뭐 법조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그리고 아마 뭐 주식 투자자분들도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무려 1조 3,808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뭐 이 같은 판단 배경을 일단 좀 살펴보면요. 법원에서 설명한 판단 배경을 보면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이 혼인관계 파탄 사유가 일단 뭐 최 회장 측에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크게 이제 받았고 또 그간에 최 회장이 이제 그간에 나타난 태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지원했던 뭐 신용카드를 끊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태도들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이렇게 이제 위자료를 이 정도 책정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또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또 생성 시점 형성 과정 그 재산에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SK 주식에 대한 이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지금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등 이런 재산들이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.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한다.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전체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이제 증빙 자료들이 제출이 되고 그걸 법원이 최 회장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은 이 정도다라고 딱 일단 정하는데 그 인정한 재산 총액이 4조 원입니다. 물론 대부분은 주식 등 이런 현금이 아닌 주식 같은 이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혼함으로써 최 회장이 한 65%를 가져가고 노 관장이 35%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 이제 1조 3,800억 원은 노 관장의 몫이다 이렇게 2심 항소심 재판부는 결정을 한 겁니다. 네, 1조 3천억 원을 어떻게 사실 조달하느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까지 갈 것 같아요. 3심까지 네. 그죠? 어떻게 보십니까? 바로 이제 어제 그 이 선고 직후에 최 회장 측 그 변호인단이 또 입장을 발표했는데 보면 이 항소심 재판부의 어떤 이런 판단이 조금 편향적이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했거든요. 사실은 변호인이 패소를 하더라도 그냥 아쉬웠다. 뭐 다음 다시 뭐 항소를 한다든지 상고를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더 소명하겠다.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. 하는 편인데 이렇게 재판부에 대해서 편향적이고 독단적이다라는 표현을 한 건 사실 좀 이례적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. 그만큼 조금 원고 측에서, 그러니까 최 회장 측에서도 상당히 좀 놀란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 액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실상 감당하기는 힘든 그런 액수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최 회장 측은 아마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를 아마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, 지금 고인이 됐죠.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됐고 그 부분의 대부분을 이제 또 노 관장한테 나눠줘야 된다라는 법원의 이런 판단들이 이런 사실 인정들이 조금 잘못된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,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관계를 좀 따지는 그런 재판이라면 대법원에서는 이게 제대로 법리가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아마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혼 소송이 사실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은 최태원 SK 회장은 아무래도 뭐 이 1조 3,800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? 네, 어떻게 그렇죠. 보십니까? 이게 뭐 보통 액수가 아니죠, 사실. 네.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. 물론 뭐 1심에 나왔던 665억 원도 절대로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
지금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 분할 규모도 그렇고 대략 계산해보면 1심에 20배씩입니다. 위자료도 20배, 그리고 재산 분할도 20배 정도가 더 많아진 그런 금액인데 지금 앞서 살짝 언급드렸지만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이제 SK그룹사 주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역시 SK그룹의 정점에 있는 SK 주식회사 주식이기 때문에 대략 이제 금액 액수로 따지면 한 1조 9천억 원 정도 되는 SK그룹, SK 주식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1조 3,800억 원을 준다면 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또 재산을 모아서 이렇게 주겠지만 단순히 만약에 SK그룹, SK 주식회사 주식으로만 감안하면 거의 지금 갖고 있는 거에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을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도 최 회장은 절대로 이제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벌써 이제 어제부터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제 최 회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사 주식, 그러니까 상장사 주식을 넘겨주기보다는 비상장사 주식을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이 그룹 경영권 문제로까지 지금 비약이 돼서 어제도 사실 SK 주식회사 이 주식이 엄청 주가가 맞아요. 많이 뛰었더라고요. 근데 오늘도 아마 지금 많이 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향후 이 SK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지분 경쟁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아직 대법원에 이제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, 대법원에 이제 아마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해서 이렇게 뭐 배당을 하고 이 그 딱 배당을 해서 재판부가 결정되는 시점까지만 보더라도 한 석 달, 넉 달 정도는 걸리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법원이 또 얼마나 빨리 결정할지 이 사건이 좀 액수도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빠르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. 이런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아마 그 과정에서 최 회장은 적극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펼치면서 또 자금 마련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도 아마 구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파이널샷 저희 출발하면서부터 SK 주가가 17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10%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요 이슈는 사실 계속해서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번 주에는 SK도 있지만은 하이브와 어도의 민희진 대표 간에 이제 관련된 판결도 나왔습니다. 어떻게 네, 맞습니다. 보십니까? 어제 이제 그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민희진 대표의 그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어도의 임시 주총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이브가 자신의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죠. 그 의결권은 이제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자신의 지분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임시 주총에서 일단 민 대표는 자리를 지켰고 민 대표 측 사내 이사 두 명은 해임이 됐습니다. 그리고 하이브 측 또 사내 이사가 세 명 선임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어도에는 이제 민희진 대표와 그리고 하이브 측 사내 이사 세 명이 이렇게 같이 또 회사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약간 뭐 불편한 동거가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이번 가처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표 이사 한 명이고 사내 이사 세 명이 또 하이브 측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번 가처분 인용의 취지를 좀 살펴보면.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그 주주간 계약 자체를 좀 인정하는 그런 취지입니다.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2026년 11월까지는 하이브가 민 대표의 그 사내 이사 또 대표 이사 자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이사회에서 민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하이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어떤 액션을 좀 취할 것 같은데 네.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? 일단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법원의 결정 내용 중에서 네. 이제 자신들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뭐냐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. 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측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앞으로 이제
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밝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또 절차를 밟을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. 민 대표 측에서는 일단은 법원이 일단은 하이브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을 해임한 경우에는 이것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일단은 오늘 임시주총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어떤 또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또 관심이 모아지고요. 사실 지금 이제 또 민희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. 또 어떤 이야기 나올지는 계속해서 또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하이브가 주가가 지금 한 2% 정도 내리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어제도. 어제는 좀 뛰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주가를 보면 하이브가 한 뭐 23만 원을 못 도이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는 뭐 20만 원 밑으로 이제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.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또 매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도 역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재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고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은 저희 파이널 샷에서 함께 좀 전해드리고 또 주가적인 측면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또 핫한 이슈입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이번 주에 또 시작이 됐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뭐 부당하게 그룹 계열사를 합병하고 뭐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데 관여했다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1심에서는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이제 항소심에 들어갔습니다. 항소심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 뭐 검사 측 그리고 이재용 회장 측이 서로 이제 뭐 증인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상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검사 측은 이 항소심 시작에 앞서서 1,300페이지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요.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해서 재벌 봐주기다 이런 좀 비판적인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항소심 첫 그 공판 준비 절차에서 검사 측과 이 회장 측은 이제 증인 선정을 놓고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는데 검사 측에서는 이제 회계 전문가 11명 정도를 이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라고 재판부에다가 얘기를 했고 이 회장 측은 이 사람들은 직접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전문가라는 사람들인데 이게 검찰 측 입장을 그냥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은 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항소심 재판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2심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? 일단은 검찰 측이 또 새로운 증거 2,000개 정도를 제출했다고 네. 또 하거든요. 그래서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또 서로 이제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 만나는 날짜를 7월 22일로 정했어요. 그러니까 한 두 달 뒤에 보자 이렇게 네. 된 거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시간 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 보면 앞으로 항소심도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. 그 기간 자체도 만만치 않겠구나. 이런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